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사퇴했던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신이 사장으로 있을 때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또 자신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. 검찰 역시 이 사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은 재임 기간 내내 불편했던 유동규 당시 본부장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했거든요.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. 격식을 한 번도 갖춘 적이 없어. 엄연히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데도 유 전 본부장이 전권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. 막무가내로 말소부리 이런 사유 저런 사유 제가 지혜를 합류시킬 거야.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.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유 본부장에 이어 2인자 U2로 불렸던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 본부장이 퇴진을 종용했다고 지목했습니다. 홍보가 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. 유한기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며칠 동안. 누가 뭐 한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고. 황 전 사장은 이런 압박을 결국 최종 인사권자의 뜻으로 짐작했다고 말합니다. 시 산하기관인데 누가 비호를 하겠어요. 사람 좀 제대로 쓰더라. 인사하고 나올 때 한마디만 하겠다고 그러고서 그 얘기 했지. 그러고 나왔지. 검찰도 이런 황 사장의 퇴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유한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황 전 사장 퇴진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